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가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후보가 경합 중인데요. 사흘 뒤 금요일이면 최종 4명으로 압축됩니다. 오늘이 4강행 티켓을 따기 위한 마지막 TV토론입니다. 어느 후보가 내년 대선 민심을 정확히 읽고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지 치열한 경쟁 속에 자질과 도덕성, 혹독한 검증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와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죠. 오늘 토론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8명의 후보자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분씩 무대로 불러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정권교체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잘 사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태경 후보입니다. 하태경입니다. 하태경 없는 4강은 미래 없는 국민의힘이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태경 4강 가자! 자, 다음으로 안상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자신을 뽑아준 성남 시민들의 재산 5천억을 갈취하고 마피아 두목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과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는 이재명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자, 다음 최재형 후보 어서 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화나십니까? 종북 좌파 정권 교체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들 믿을만한 사람 최재형입니다. 이어서 황교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 준비된 후보, 저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희룡 후보 만나볼까요?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대장동 비리에 몸통과 뿌리를 끝까지 파헤칠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을 잡고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홍준표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홍준표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험이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꼭 정권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끝으로 윤석열 후보 나와주십시오. 윤석열입니다. 정권교체의 유일한 선택, 저 윤석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명 후보자 인사말과 각자의 슬로건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8명 후보자 함께하는 마지막 TV토론이죠. 끝까지 멋진 페어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후보자들 발언 순서, 자리 배치 등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협의로 결정됐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순서는 정책 검증 토론입니다. 토론 규칙을 저희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분들께서 1분 30초 동안 본인의 핵심 경제 공약을 발표를 하고요. 곧이어 다른 후보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후보자가 답변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질의응답 시간은 4분 30초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공약 발표가 1분 반이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4분 반이라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30초 정도로 발표한 후보에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답변은 1분을 가급적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저한테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검증 토론 유승민 후보부터 경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유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는 IMF 위기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임 직후 주택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10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로 50만 호를 공급해서 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또 사회 서비스 복지 분야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초로 노사정이 대타협하는 그런 노동개혁을 노와사 양측을 설득해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정책으로 공정소득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 세대가 나중에 도저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실화되는 연금개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어서 인구위기 문제 해결해 내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네요. 유승민 후보의 집밥 공약 잘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본격적인 정책 검증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30초 해주시면 되고 각 후보 발표한 후보께서는 1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실 분, 맨 먼저 저한테 손 들어주신 황교안 후보. 예, 공정소득은 결국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아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정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득을 국가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 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정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눠주는 거고 공정소득은 일정한 기준소득을 정합니다. 그게 일종의 빈곤선 비슷한 건데 그 이하의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데 이 경우에도 자기의 노동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상쇄하고 하되 노동의욕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액보다는 일부를 상쇄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건 뭐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만은 공정소득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황 후보님께서 걱정하신 노동의욕의 상실이나 일을 안 하고도 소득받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좀 잘 디자인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문 요청하신 원희룡 후보. 예,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주택과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무주택 국민들에게 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특별주택의 지원 에 대해서는 로또라고 규정하시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절실한 꿈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책이 차가운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중부담 중복지를 말씀하시면서
조세를 증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비트코인 및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할 방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예. 예.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과세는 당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소득에 대해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라든지 이 거래, 특히 거래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도적 보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과세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장 부총리가 과세하겠다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 로또 같은 정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우리 대선 후보들이 로또 아파트를 국민들한테 준다 이런 공약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또 아파트를 주택이 없는 모든 국민들, 젊은이들한테, 신혼부부한테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반값 아파트, 원가 아파트 공약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주변 시세하고 금방 같아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장을 하면 그러면 그 분양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로또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소수한테 특혜를 주는 공급 정책보다 전반적인 시장의 부동산 집값 또 전월세 이거를 전반적으로 낮추어 달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공법을 저는 갖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태경 후보. 네,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그 노사정 대타협 통해서 노동개혁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민노총은 1998년에 노사정 탈퇴를 해가지고 24년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민노총이 개혁이 안 되면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공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또 네덜란드, 뭐 하우보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극복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유승민 후보 경제 공약에 대한 정책 토론 들어봤고요. 이어서 하태경 후보의 경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하우보님 시작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노동개혁, 공공개혁, 그리고 규제개혁입니다. 노동개혁에서 첫 번째,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경직성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납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 경직성을 깨야 청년들의 일자리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다음은 공공개혁입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하겠다. 20% 이상을 감축해서 총 100만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간 52시간 준수 안 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황당한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너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G7 모든 국가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때는 이 최저임금 동결해서 네.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후보 경제 공약 들어봤고요. 자, 최재형 후보께서 질문 기회 신청하셨네요. 공무원 숫자를 문정부 이전으로 감축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공무원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들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감축하시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게 헌법에 신분 보장이 돼 있다고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신분 보장 정도를 법률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그래서 현재 공무원법을 보더라도 구조조정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집권을 하면 그 부적격자, 저성과자에 한해서는
직무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2년 연달아 떨어지는 사람은 공무원이라도 해고할 수 있게 법제를 완전히 고치겠습니다.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한 번 됐다고 평생 이렇게 연봉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이런 경직된 공무원 사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정책 중에 고비용 비성과자 대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간 부분인데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그건 지금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공약은 아주 자세히 보셨는데요. 노동 승강제라는 건데 한시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예를 들어 한번 재임기내 5년 안에는 10% 안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고용은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은 그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훨씬 늘 수 있고 실제로 월급 루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월급 루팡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월급 도둑질 한다는 건데 연봉 1억 이상 받으면서 일은 안 하는 그런 상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 우리 근로자들이 월급 루팡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월급 루팡 그분은 재취업 교육을 해야 되고 대신에 청년 일자리는 3개 이상 생긴다는 거죠. 그럼 청년 일자리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원희룡 후보 질문. 네, 하태경 후보님. 그 해고의 유연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실업에 대한 안전망이 두텁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태경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해고의 유연성을 이루려면은 현재의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안전망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처럼 하면 해고 총량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늘어납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이 이 그러면 안전망 없이 아니 안전망은 있을 텐데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씀 덜 걱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망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를 시켜야 겁니다. 되느냐. 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예산 문제죠, 사실. 네. 예산 문제인데 지금 예산 문제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고용보험이 완전히 탕진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사나 공무원들도 고용보험 걷어야 된다.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는 없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책임 있는 욕을 듣더라도 이런 저는 약속을 고용보험 강화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사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교사 포함하면 적어도 1개월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확보하는 목표 기간이.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아셔야 될 게 해고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작게 들기 때문에 저는 제 식대로 하면은 고용보험을 천천히 늘려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 네. 발언권 신청하셨네요. 네. 그 저성과자에 대한 공무원이든 민간에서 해고를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해고에 관해서 소송을 해보면은 법원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질 않고 국가 전체 입장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고용의 유연성을 좀 강조를 하시려고 하면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네, 질문 그 기준을 좀 더 일반적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건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후보 근로기준법이 네. 망하지 않으면 해고 못하게 되어 있는 걸 고치면 됩니다. 네. 어차피 법원이나 검찰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법을 자꾸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있는 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그 검사적 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 하태경 후보 경제 공약 들어봤고요. 이어서 안상수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못 팔고 전세 이동도 못하고 자영업자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2030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이때 정말 경제대책이 중요합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광역시장 8년 국회의원 3선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경제정책을 책을 두 권을 해서 이 안에 모든 경제정책이 다 있습니다만 한 가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억 평에 해당하는 대도시 주변의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200만 개의 청년 일자리 100만 개 1억 5천 대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200조 대의 펀드를 조성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망가뜨렸는데 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단 잠정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서 일단 부동산을 제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동시에 네. 청년 일자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네, 안상수 후보의 경제 살리기 해법 들어봤고요. 질문 있는 후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태경 후보. 제가 좀 전에 유승민 후보한테 질문 드린 거 완결이 안 돼서 제가 안 후보님한테 함께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유승민 후보께서는 노동개혁을 노사정 합의로 해보겠다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 여론을 우리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노동개혁 공약을 총선에 전면에 내걸고 다수 의석을 획득해서 법을 바꾸는 방금 이야기한 근로기준법을 바꾸고 공무원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둘 다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사정 그 방법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공약 중에서 강성노조, 강성귀족노조를 해체 수준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공약도 했습니다. 지금 노조가 너무 힘이 강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사업주와의 갈등 속에서 노조한테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 김포에서 택배 사업주가 민노총을 저주하면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조합을 완전히 그 자기들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는 쪽에 국한하도록 하되 이것을 사회 여론과 말씀대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데 그 민노총의 새는 홍준표 후보처럼 긴급재정명령권 거의 긴급조치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홍준표 공약을 저한테 같은 아니니까 그 방금 뭐, 민노총 해체 수준으로 하겠다고 해체 하셨죠? 수준으로 하겠다. 이저 수단이 쓸데없이 뭐 이저 국가에서 뭐 이렇게 이슈가 생기면 나가서 그냥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촛불 시위다 뭐다 한 것도 다 민노총 사람들이 나와서 혼란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지금 탄핵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한 노총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뭐 국민 여론과 함께 말씀대로 법을 바꿔도 좋고 뭐 필요하면 뭐 헌법도 개정을 해야죠. 만약에 네. 잘못한다면. 민노총 해체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이어서 유승민 후보 질문. 예. 우리 하태경 후보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불법 행위를 할 때 문재인 정부하고 달리 진짜 엄하게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노와 사 양쪽이 자기들의 핵심 이익을 양보해서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하되 만약 실업이나 해고를 하면 이제 실업이 되니까 실업자가 되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복지개혁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기업들이 돈을 벌면 부담하는 이런 게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선진국형 노동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상수 의원님 어떻게? 아니,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그게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지금 노동법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제 공약을 얘기를 했는데 노동개혁만 얘기하지 않고 제 공약 한 것도 좀 이렇게 잘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네.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죠. 원희래 후보. 네, 안상수 후보님. 대도시 주변에 유휴농지 1억 평을 가지고 일자리 도시 만든다 그러셨는데요. 유휴농지라고 하면 농사 짓지 않는 땅을 뜻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대도시 주변에 협의 매수를 포함해서 필요하면은 수용도 가능합니다. 아니, 농사 짓지 않는 땅이냐고요?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땅일 가능성이 많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유휴농지로 봐서 거기를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24억 평의 농지 중에서 네, 농지를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지도 문제지만 흩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도시로 모으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도시 주변에서 천만 평 정도씩 되는 땅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건 천만 평을 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아, 예산 전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걸 약 1억 평으로 볼 때 우리가 저 전체를 1억 평으로 했는데 한 3천만 평 정도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200만 원씩 분양을 하면은 60조가 되고요. 지금 논 20만 평에다가 4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하면은 이게 원형지 가격이 60만 원입니다. 따라서 네. 이것이 1억 평이면 60조가 되고 60조를 가지고 네, 예산 없이 토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최재형 후보 경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전면 재검토하면은 전기료 인상 폭탄은 없을 겁니다.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서 무너져 내리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서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수명 연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대형 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된 신형 대형 원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퇴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형 원자로로 교체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2050 매우 지키기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미 국제 무역 규범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70%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만 해도 천조가 들어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발전 전력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등 적정 믹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에너지원을 구성하겠습니다. 계란 바구니가 보이시죠? 한 군데 넣으면은 재생에너지 한 군데 집어넣어서 그것이 찢어지면 계란이 다 깨집니다. 적정한 에너지 믹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는 예. 150만 가구에 월 100에서 200kW 정도의 기본 전력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후보 경제 공약 들어보셨고요. 홍준표 후보 한 번도 질문 안 하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지금 사회 싸움이 치열해서 네. 그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회 싸움 치열한 걸로 알려져 있는 원희룡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 탄소 중립 2050 그 관심을 가지셔서 저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200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해왔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30년 동안 꾸준히 가야 되는데 연간 몇 톤씩 감축할 걸로 계획을 하십니까? 예, 그 정확한 그 저 톤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50년까지는 반드시 탄소 국경세 같은 것이 그 과세되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를 아니, 피하기 위해서 탄소 총량이 얼마인데 연간 몇 톤씩 줄이겠다. 이게 있어야 탄소 중립 2050이 기본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탄소 중립 2050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제가 집권한 이후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7억 톤을 30년 동안 줄이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간 몇 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탄소가 발생되는 분야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철강 분야, 또 발전 분야 이런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산업, 발전 이쪽이 합쳐서 네. 60% 정도고요. 그렇죠. 그다음 수송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제조업과 지금 말씀하신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자동차 이렇게 이 부분을 탄소를 줄이려면 어마어마한 비용 내지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아, 지금 현재 정부의, 이 정부의 탄소 중립에 관한 로드맵을 보면은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이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정부도 비용이 계산 없으니 우리도 정책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비용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비용을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거지만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탄소 중립 2040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빨리 2050도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 네. 지금 그 원자로의 폐연료봉이 한 98% 꽉 찼어요. 네. 이걸 어떻게 재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처리가 아니라 지금 우선 지금 뭐 중간 저장소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예.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원자 폐연료봉 사용 후 핵연료를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안심을 믿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장소 선정이나 또는 보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에 의해서 확실히 정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은 국민적 합의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권에서도 이게 폐연료봉 처리 때문에 네. 아직 그 장소를 못 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꾸 미루거든요. 예. 지금 98%까지 차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게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죠. 네. 그것만 개발이 되면 이게 이제 묻을 필요가 없이 재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특허 단계에 왔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기까지는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폐열봉 처리할 수 있는 그 장소하고 특정을 해야 돼요. 후보님 그 할 수 있으시겠어요? 뭐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는 이상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예. 그것은 제가 집권한 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뭐 해야죠. 지난번에 부안 그 사태 기억하시죠? 부안구 위도면에 그 처리장 만들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저항을 받아가지고 포기해버린 그거 아시죠? 네. 그거 큰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를 계속하려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후보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후보의 경제 공약 들어볼까요? 예, 저의 첫 번째 경제 정책은 깜놀 10억 창업 배틀입니다. 10억 배틀을 매일 열겠습니다. 미스트롯형 경쟁 방식을 통해서 한 달간 경연한 뒤에 우승자를 뽑고 우승자에게 10억 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배틀입니다. 이런 배틀을 매일 새로 출발시키고 또 매일 우승자에게 10억씩을 포상합니다. 공시 또 대기업에만 목매던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 배틀에 몰려들 것입니다. 제2의 카카오 쿠팡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제 살리고 우리 어두웠던 사회 분위기 확 바꿀 수 있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깜놀 진짜 일자리 천만 개 프로젝트입니다. 임기 5년 동안 모두 천만 개의 진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혁신형 일자리 500만 개, 예를 들면 신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 등 포함입니다. 다음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되살려내는 회복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만 해도 수백만의 일자리가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국민의 삶 확 개선할 것입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깜놀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안상수 후보. 통이 좀 크시네, 천만 개. 그래서 저도 뭐 통이 큰 편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일자리 도시에서 7천만 평의 공짜로 생긴 땅을 우리 2030에게 무상으로 20년, 30년 임대하고 거기에 첨단 일자리 스타트업을 해서 200만 개 일자리를 낸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간 천만 개라고 그래서 500만 개를 또 어디 과거에 있었던 일자리를 다시 복원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 5년 동안에 500만 자리를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너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무너진 일자리들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 일자리 500만입니다. 그러면 일 노동의 공급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일을 할 수 있는 유휴 노동력이 있을까요? 지금 매년 350만 자리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270, 80만 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중에 좋은 일자리를 그냥 일자리 뭐 매년 350만 개씩 만들면 5년이면 뭐 거의 뭐 2천만 자리 만들죠. 저는 좋은 일자리를 1천만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의욕적인 건 좋긴 하죠. 예. 네. 그러나 뭐 하여간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비판이나 불신을 받을 수 지금 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35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요.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좋은 일자리가 이제 문제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냥 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그걸 복지를 일자리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네, 질문하실 후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질문 후보가 없으시면 황교안 후보께서 본인의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나 강조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하태경 후보. 그 신혼부부 10만 가구 행복주택 공약이 있으시죠? 황 후보님.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내용이 보면 이제 3년 거치 30년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건데 이건 3년 동안은 그냥 살고 30년 동안 무이자로 원금을 갚으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신혼부부 10만 가구한테 소유권을 입주할 때 바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신혼부부 집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일단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돈을 이제 반환 30년 동안 갚으니까 예. 지금 바로 이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죠. 그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 들어가 입주를 바로 두 가지. 아니 물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는데 갚는 방법은 두 가지를 구상할 수 있어요. 소유권은 언제 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드리고 갚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둬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는 시점은 이제 일단 소유권을 주고 30년 동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소유권을 입주했을 때 준다고 하면은 아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소유권을 주고 갚게 할 수도 있고 갚은 뒤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방안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3년을 무상으로 살기 때문에 3년 살고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때 집값이 뭐 예를 들어 3억짜리가 6억으로 오르면 그걸 팔면 3억이 공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황당한 공약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미래 전략을 완전히 다 퍼펙트하게 예측 다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충작용은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청년 그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좀 부실해서 그러는데 대안을 좀 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집값이 올라서 이득이 남으면 절반은 본인이 가지고 절반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짜야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 대안은 없이 그냥 앞으로 짜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집값이 봅니다. 안 오르게 하는 것이 뭐 좋은 집을 가지면서도 네. 집값이 덜 오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를 걸 예상해서 대책을 세운다? 뭐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집값이 생각합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후보의 경제 분야 정책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원희룡 정부는 다음 세대가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성장으로 경제 전체를 키우고 국가찬수로 국민 개개인의 일자리, 집, 교육, 보육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 찬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우리 다수의 국민들에게 개인의 꿈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뿌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에 관해서는 미래 30년 먹거리 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철폐로 혁신 성장의 장애물들을 없애고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 펀드와 혁신 조달을 도입해서 기존에 있는 투자 시장과 공공 시장을 혁신 산업을 위해서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분들 코로나로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과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자금 100조를 조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의 꿈을 과연 포기해야 되나 그래서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반 주택으로 자기 부담 반 국가 부담 반으로 공동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하겠냐는 문제가 있지만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질문 신청하셨네요. 네, 원희룡 후보님 그 혁신성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도 제가 사실 혁신성장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고대로 받아서 혁신성장이 말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혁신의 원천,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기업가, 과학기술자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규제를 풀고 하는 거 저는 뭐 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변할수록 이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그 바로 인재들, 사람들. 저는 그거를 길러내는 게 우리 경제를 네. 성장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 후보님 말씀 좀. 네, 우리 유승민 후보의 그 혁신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길러내야죠. 사람이 창조의 원천이고 기술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준비를 잘 시키는 것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큰 틀은 같고요. 대신 제가 더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급 위주로 인재 육성을 해서는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이 부닥치게 됩니다. 기업이 이를 수요로 하고 새로운 기술 변화, 시장의 변화, 글로벌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인재 양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기업 중심 대학, 그렇죠? 어떤 그 기술,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고용과 연계된 그러한 좀 더 일자리와 교육과 R&D가 보다 밀접히 연결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학과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모두 다 개편하면서 말씀하신 디지털 혁신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께서 네.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네. 그 원 후보님의 그 이제 혁신 성장 또 정부가 대규모 모태 펀드를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과거 정부에서 좀 정부 주도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다가 이제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 후보님의 그 이런 경제 정책과 이것이 과연 정부 주도형인지 아니면은 민간 주도로 하면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그 생태계와 기반 조성만 해주는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중요한 점을 지적해 네. 주셨고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펀드니 뭐 창조 뭐 혁신이니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료들의 칸막이, 관료들의 보신주의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100% 서류상 성공이 보장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민간의 실질적인 그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효과가 떨어졌죠.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서의 칸막이를 깨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과학기술과 투자를 총괄하는 범부처적인 이 위원회 구성의 부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부처 칸막이를 깨고 민간의 주도하에 이 혁신 펀드의 투자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 역할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거죠. 네. 민간의 기술 전문가, 기업, 그리고 대학, 그리고 글로벌 이런 부분들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그 기본 뭐랄까요 바탕에 그 시드머니를 댄다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되겠죠. 금융자원의 배분을 정부가 주도를 가지고 한다는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관의 가버넌스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저는 과학기술과 시장 투자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 질문. 지금 정부 예산이 한 620조 되죠. 네네. 아, 이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100조 펀드가 정부 재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펀드를 마련하시겠습니까? 100조 펀드는 예. 지금 현재 정부의 R&D 자금 예. 예, 이 부분이 한 이 50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시드머니로 하고 예. 민간 그리고 금융, 그리고 현재 흩어져 있는 캐피탈 이런 예. 부분들을 모아서 다섯 개에 집중해서 돈을 잘 쓰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보고 계시는데 오늘이 여섯 번째 TV 토론이죠. 네. 경제 분야 정책 검증 토론이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하고 싶은 말씀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밀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어서 홍준표 후보 경제 공약 발표 들어보실까요? 저는 뭐 강론보다 총론 위주로 하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임기 중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만들고 잠재 성장률을 현재 2% 하야 되는 것을 평균 3%씩 하게 하고 경제 자유지수를 현재 25위권인데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깊집혀지고 있는 지금 경제 자유원칙을 좀 바꾸겠습니다. 헌법 119조 제1항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민주화가 원칙이 되어버렸고 경제자유화가 지금 보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의 갑질을 없애고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등 7대 미래 혁신 산업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복지를 위해서 부동산 문제는 강북 대개발과 커터 아파트로 해결하고 노동개혁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에게 2배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의 경제 공약 들어봤고요. 맨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황교안 후보.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반값 아파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지는 공공부지를 활용을 하고 네. 건축비만 받는 이런 류의 반값 아파트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지 네.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는지 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싱가포르 제도거든요. 대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제도인데 이게 2009년도에 제가 한번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로. 도입해서 세곡동 지금 시행을 한번 했죠. 그리고 안양 가는데 한번 시행을 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했죠. 했는데 지금 공공부지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강북 대개발할 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개발할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고 거기에서 용적률 100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쿼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건축 비용이 평당 한 600만 원 됩니다. 평당 600만 원. 아주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1000만 원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33평이면 한 3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걸 현 시세라도 하면 그거는 20억이 넘죠. 여튼 그거 네. 4분의 1 값이 과연 가능할지. 한 6분의 1 정도. 대문선 좋겠는데. 아니, 그게 네. 내가 그래 분양할 때 환매조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필요가 없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LH공사, OH공사 여기서 다시 사들이고 환매조건부로 말하자면 그 부자의 네, 이유를 포함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어서 유승민 후보. 네. 그 홍 후보님 그 서민 2배 복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홍 후보님께서 옛날부터 무상급식 같은 데 반대하고 복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가 재정을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 정신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서민에게 2배 복지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산수로 복지 예산도 2배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 예산이 만약 2배가 들어가면 홍 후보님은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민 그 지금 그 정부에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나눠주는 복지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하층민이나 어렵게 사는 계층에 복지를 더 많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도 지금, 되는 계층에도 지금 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그러면 아껴서 그걸로 서민 복지를 두 배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남지사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지사 할 때 행정개혁하고 그다음에 경영개혁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남는 돈을 서민복지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경남지사 할 때는 전국자치단체가 복지 예산이 31.3%라고 예. 저는 네, 네. 37%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태경 후보. 간단히 예. 그 부동산 공약 중에 1가구의 2주택만 허용하고 3주택 이상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있던데요. 제한적으로. 아,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그런데 그 문제가 방법인데 예. 가급적 임대법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임대법인으로 뭐 3, 4주택 있다고 전환 안 하는 가구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경우는 뭐 몰수라도 하겠다는 어떻게 제한합니까? 아니 소유 금지를 하게 되면 법률로 그럼 국가가 강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매각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일정 수준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 2주택 정도까지만 제한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2주택 넘는 그 집 문제는 그거는 국가가 그 매각 강제를 하는 거죠. 그건 그 공산주의 정책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는 아니죠. 네.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아니, 그건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 정리해 부동산 주시죠. 시장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런 안을 내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으로 해야 자본주의적 방법이지 그걸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홍 후보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네. 빨갱이를 요구하시다지만 본인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제 분야 공약 들어보는 순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들어볼까요? 네, 저는 경제 사회 이 모든 그 정책의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복지고 최고의 복지고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지 수급 과정에서도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그 고용의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게 함으로써 민간 주도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그리고 금융지원과 R&D 지원, 판로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일자리들이 나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 혁신과 4차 산업에 맞는 디지털 인재를 다수 육성해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일자리의 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수요 공급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 더 디지털 인재를 어디에다 더 공급을 해야 되는지 또 네. 어떤 분야에 네. 기업이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지 네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네. 경제 공약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 네. 질문 기회시켜주셨네요. 네. 그 민간 주도의 일자리 네. 창출하겠다 뭐 이런 네. 의견에 네. 대해서 공감 많이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네. 노령 인구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르신 일자리 이야기도 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말씀이 안 계셔서 네. 저는 사실은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해서 정년을 늘리는 60이면 65세, 60 또는 70대까지 이렇게 정년을 늘리는 네.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아이 돌봄이나 어르신 돌봄이에 돌봄 일에 우리 어르신들을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그 어르신 일자리 확보 방안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의 그 고용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의미의 그 정년 연장제라고 하면은 그것이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해서 그건 좀 곤란하고요. 예. 그러나 정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 피크제와 함께
본인들이 일을 더 하겠다라고 할 때는 기업이 쓸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 자기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네. 네. 구체적인 필요하다고. 어르신 네. 일자리 대책 네.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네.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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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홍준표 후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네. 공무원이 17만 명인가 정원했어요. 공무원이 한 10만 명 늘었죠. 공기업이 한 12만 명. 아마 목표하는 건 공기업하고 다 합쳐서 22만이 늘었어요. 22만 명. 네네. 이걸 나중에 네. 어떻게 할 수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하태경 후보께서 저성과자 이 해고라는 근로기준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감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여쭤본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저성과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공약을 낼 때에는 그러면 저성과자라는 기준을 과연 이거를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또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뭐며 그걸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법을 바꿔서 한다. 이거보다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인원 감축을 하는데 저성과자라는 일반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그 규범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죠. 네. 제가 이야기하면 대통령으로서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밑에서 뭐 네. 공무원들이 국장급이 아니라. 그러나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준 이유는.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이 공무원 정원을 한 네. 것을 어떻게 네.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사고를 쳐놓으면 그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감축하는 것이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둘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방법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 네. 방식이 나는 별로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방식이 저성과자 해고라는 말씀만 있지 그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공약에서. 네? 저성과자는 누가 판단할 거며 그 기준을 네. 뭐로 잡을 거며 그 부실기업 같은 경우는 부실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저성과자를 10%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그런 정하고 공약을 세워야 돼. 그건 행자부, 절대 실무자 갈 문제는 에이, 아닙니다. 행자부 국장이 하면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예, 건데 예. 국장이 이걸 맡아서 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 짧게. 네. 네. 교과서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송도를 개발하고 했듯이 네.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어떤 그 네. 네.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있는 제도를 조금 바꿔가지고는 지금 이 네. 난국을 네.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다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네. 네. 뭐 우리 안상수 후보님 말씀대로 네. 경제의 성장과 이 파이를 키우면은 네. 당연히 뭐 거기에 따르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줄이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이지만 경제 성장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닌가. 자, 다음 순서는 후보님들만큼이나 지금 이 토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기다려온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질문이 뭐 대개 뭐 두 번 이상 뭐 이렇게 그냥 막 해도 되나요? 1인당 무슨 배정되고 이런 게 없나요? 저는 네, 뭐 사회자 재량으로 지금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두 번 네. 정도라고 저는 얘기 듣고 있었는데. 네네. 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코너를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 각 후보분들께 5분이 주어지고요. 주도권 토론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하는데요. 두 명의 후보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한 분에는 1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 답변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도권 토론은 하태경 후보부터 예. 출발합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후보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하루 종일 시끄럽긴 했는데 네. 위장 당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우리 안 찍는 근데 이제 그 해명으로
민주당 정치공장 맞서서 똘똘 뭉치자는 건데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진위가 왜곡됐다는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 후보님께서는 말하는 윤 후보 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듣는 국민의 귀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처받은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할 것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진위가 왜곡됐다는 거로 받아들이셨다면은 그것도 좀 유감인데 제가 분명히 우리 당의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입당하신 분들은 환영하는데 본선에서 우리 당을 찍지 않을 그럴 사람들이 실제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고 열심히 투표를 해서 이런 그 저 야당의 여당의 이런 공작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라고 했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확한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없고요. 근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홍준표 후보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강제 3주택 이상자 강제 매각은 제가 볼 때 네. 헌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 최근에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전 네.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네.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네. 막 경쟁 후보도 입에 참아 옮기기도 힘들어요. 뭐 지을 네. 일 하던 놈이다. 네. 또 그런 욕설을 하지 않나, 뭐 조 패고 싶을 정도다 막말을 하지 않나,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태경 사강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고 예. 노골적으로 저를 비방하시지 않나. 예. 이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드릴까요?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은 하셨네요. 아니. 그 한 거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혹시 하태경 후보를 갖다가 내 8강 입하고 난 뒤에 4강 때는 좀 정리해 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8강 끝나고 4강 때는 하태경 후보는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 소리는 했어요. 그 앞에 이야기는 특정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막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제를 잃고 막말하다가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대선 또 그럴까 봐 걱정이 크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 그만 좀 답변할 기회 주세요. 대선 망하면 그때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매겠습니까? 지방선거 때. 그때도 홍 후보님 대선 때도 막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비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에이, 네,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 그 당시에 네. 그 당대표 하실 때 개성공단 가셨더라고요. 네? 2011년 당대표 하실 때 네. 개성공단 가가지고 그때 이제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있어서 네. 5.24 대북 제재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5.24 조치와 상관없이 개성공단 확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위장평화공세에 다른 후보들 넘어간다고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홍 후보님 당시에 위장평화공세 넘어가신 거예요? 2011년도 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죠. 아,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그때나 아니, 지금이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러면 내가 안 물어볼게요. 거기서 그 나무니까 그 밥이죠. 아니 그러면 내가 안 물어볼게요. 김정은이 초청해서 국회 연설 듣자고 한 사람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도 안 물어. 주도권 토론 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제주도권 토론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권 토론이니까 좀 양보를 하시고. 아니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뚫는 건 정치인의 책무다. 그렇죠. 이게 홍 후보님 발언이에요. 네. 아니 이래놓고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따라한다고 지금 비판하시는데 조족절한 말 아시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왜? 조국이 하도 말 바꾸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인데 홍적 홍이에요. 과거에는 남북관계 뚫는 건 정치인의 책무다. 남북관계 뚫기 위해서 나름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금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따라한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말 바꾸기 홍적 홍이란 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하태경 후보 토론할 때 질문하세요. 답변 드릴게요. 난 질문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억지 비판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억지 비판 계속하셔서 홍적홍이 되는 겁니다. 네, 하태경 후보 주도권 토론 들어봤고요. 이어서 안상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자, 또 여기 좀 저 빛을 봐주세요. 아수라. 예, 영화 아죠. 안남 씨가 지금 어디인가요? 요즘에 이제 씨가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 시장이 여기 있죠. 그 시장이 지금 부동산 투기 조폭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이 저 토르를 보내줬어요. 이놈들 좀 혼내라고.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 나와봐. 이걸 그냥 지구로 떠나라. 아, 안상수가 반드시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야 돼. 지금 그 우리 윤석열 후보고 홍 후보가 아주 선의 경쟁을 잘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굉장히 또 아슬아슬한 국면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해.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해서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는 얘기 한번 물어보려고. 두 분 앞으로 경선 결과가 4강 끝나고 한 사람 됐을 때 우리 홍 후보님 승복하시죠? 그렇습니다. 윤 후보님 승복하시죠? 승복 정도가 아니라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윤석열 후보님 네. 사실 대장동 사건에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역시 이재명과 권순일의 불법 재판 거래라고 봅니다. 국민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과연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뭐 뒤에서 무슨 거래가 있어도 보이기도 하고 뭐 이재명 측근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뭐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국민들은 이 재판을 좀 무효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효로 하는 길이 있나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예. 그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거는 재심 사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 그러면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이건 뭐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망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예. 시간이 걸려도 하여간 역사를 바로 잡을 건 잡아야죠. 네. 자, 우리 홍준표님, 홍준표 후보님. 이재명 부동산 투기 게이트의 특징은 이재명이 설계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주도해서 그리고 이제 평생 갑질이나 하던 우리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로비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한 팀이 돼가지고 국민을 농락한 겁니다. 이재명 재판에 20명의 변호사가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데는 대장동이죠. 30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나쁜 놈은 난 박영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박영수 특검은 부인, 아들, 딸, 가족 모두 개입이 되어 있고 본인은 또 오징어 사기꾼들한테 엮여서 입건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시궁창에서 밥을 주워 먹는 쥐새끼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또 그 동의하면 저 하태경 후보가 막말이라고 했는데. 자, 홍준표 후보님 그래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구속되고 45년이나 구형을 받았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분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바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대구 서면시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아주 환영을 받았어요. 대구에서. 저도 사실 대구 사위입니다. 요 최근에 이제 반려자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저의 그런 발언을 보고 아이고 그 저 박영수 특검은 부속하고 55년 구형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쭉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검사 출신이니까. 아 그럼 최근에 재혼하십니까? 대구 축하드립니다. 대구 부인을 예, 제가 맞아서 지금 요즘에. 그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50년 구형이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그만둔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최고형으로 45년보다는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 법감정으로는.
50년이 됩니까? 저도 양형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민들을 잘 위임해야 되니까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최재형 후보 주도권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홍준표 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시겠다 그랬고요.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예. 만드시겠다 그랬고 지난번에 이제 주제 토론할 때 리쇼어링도 예. 이제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외로 나가는 이유 중에 물론 이제 가장 큰 건 노동 경직성 때문에 이제 그 나가는 회사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는 이제 상속세 부담 고율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나가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 시에 기업에 대해서 60%라는 어떤 최고 60%가 되는 고율의 그 세금을 물리는 현행 상속세 체계는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이런 불합리한 상속세 제도를 좀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사망 시에 바로 그 세금을 물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기업을 계속하게 한 후에 기업을 처분할 때 이득이 현실화될 때 이런 그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상속세 폐지와 그에 따르는 세제 개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상속세 폐지와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혹시 홍 후보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속세를 손을 좀 보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가업승계를 해야 되는데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을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건물 사가지고서 이제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업성계를 위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손을 좀 보는 것이 맞겠다. 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그 방어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좀 상속세를 손보는 뭐 게 맞겠다. 제가 네. 주장했던 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네. 뭐 같은 취지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윤석열 후보께 네네. 묻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정치인을 잘 못 믿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이 결국 이러한 거짓말하는 그런 세력을 청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와, 그렇습니다. 예. 민족과 예. 상식이 그... 시대 정신이 된 이유가 네. 바로 이제 그런 내로남불의 부패 세력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하고 사퇴한 이유는 도청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선이 현재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대선전이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경쟁이 아니라 거짓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거짓말했냐, 누가 더 덜 거짓말했냐 이런 이전 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참 개탄스러운데요. 특히 여당의 유력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 말이 달라지고 뭐 토론의 중간에도 말을 바꿔서 참 거짓말인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께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진 거 해명을 놓고 네. 논란이 계속되는데 뭐 대장동 게이트에 비할 건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봤습니다. 여기 방송국에 와서도 방송 관계자도 보셨고, 제가 뭐 그거를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던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차례나 손바닥에 쓴 채로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예. 몇 분이 이렇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그래서 두 번은 뭐 좀 작게 써주셨고 세 번째는 좀 크게 썼는데 예. 우리 오 목사님 그 상가에 갔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우리 저 차에 타면서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예, 윤 후보님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에 기대와 함께 걱정스러운 우려도 있다는 네.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았겠나. 네. 제가 이렇게 뭐 어쨌든 네. 거짓말하는 세력에 우리가 좀 맞서 싸워야 된다는 네. 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존경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도권을 황교안 후보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해리스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공개 경고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뭐 얼핏 뭐 저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들은 아, 예. 예, 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번 이것도 네. 보십시오. 2020년 작년 10월 16일의 신문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 콩고 이어서 키르기스 아탄도 부정선거 시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그런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의석은 확보했지만은 부정선거로 밝혀져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 궁이 불탔습니다. 결국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번 총선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뭐 하여튼 들은 것도 같고 예. 정확히 뭐 잘 예. 결국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작년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이라크 그리고 콩고에 이어서 2020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뭐 이런 걱정이 되고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라크, 콩고에 이어서 키르기스스탄까지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모두 다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뭐 이런 보도를 보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여튼 뭐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면 한국산 네. 기기를 썼다는 것이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4.15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개선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꾸는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아, 전자개표를 수개표로요? 그렇죠. 지금 전자개표가 우리 전자개표가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전자개표가 위헌이라는 그 판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쯤은 동의하시는 네.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네. 얼핏 거는 그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개표 실무를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나 하여튼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은 좀 바로 잡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네. 개표기였다. 네, 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네, 황교안 후보 다른 후보께도 질문.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홍준표 네. 의원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당 선관위로부터 받은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이런 경고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9월 26일 당 선관위원회 명의로 경고장이 왔습니다. 제가 명확한 물증이나 또 인적 증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앞으로 유의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화가 끓는데 우리 당 걱정을 하면서 제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지난 29일 당 선관위에서는
또다시 같은 내용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우리 당 대표도 지내신 분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렇게 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가 네.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당 선관위가 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과연 공정한 선거 관리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자 직권으로 선관위가, 제가 15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관위가 좀 과했네요. 그래까지 할 필요는 없죠. 전부 후보마다 자기 주장이 있는 판인데 어떻게 그걸 선관위가 제시를 합니까?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원희룡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제가 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립, 임명, 지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주도로 대장동 아파트 개발 8천억 수익을 화천대유라는 특정인들에게 몰아주고 그 대표인 김만배가 사설 로펌처럼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등을 관리하며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만들어내고 변호사 비용 등의 비자금으로 쓴 의혹 사건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자, 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의혹의 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짚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8천억 원의 수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5,500억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기부 체납으로 어차피 어떤 사업에서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3천여억 원을 빼면 1,800억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갖고 나머지를 모두 화천대유에 몰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검찰에서 그 주도한 유동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배임죄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측근인 게 밝혀지면 배임의 공범이 됩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께서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여기에 적용했던 경제적 공동체 이론으로 공범이 됩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이거는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결재권자고 또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게 증명이 예. 되면 네네. 배임의 공범이 되든지 경제 공동체로 문제도 저는 예. 그 오고 간 전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네네. 그다음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자, 이 세 번째 의혹의 점은 2012년 당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 그리고 형수님 그리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의 사이에 오고 가는 많은 통화 녹취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이재선 형님이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기 때문에 차단시켰다. 그랬더니 엄마랑 싸움이 붙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180도 거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를 비롯한 정진상 등 그 비서실의 측근들이 성남시에 때마침 확보하게 된 도시개발권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그 음모를 보면서 이재정 씨가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 이 녹취록이 오고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준표 후보님, 당시에 이재명, 이재선, 김혜경 그리고 이재선 그 형수와의 사이에 있던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저도 왜 이래 그 자기 형이가 형수한테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을 했을까? 그거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원 후보 말씀 들어보면 그 조사해보면 그럴듯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전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네. 화가 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욕할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사로서 동생이 동네에
그 측근들과 조폭과 건설 이권 그 업자들 그 개발꾼들과의 이 유착 관계에 의해서 성남시청이 비리의 소굴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던 이재선 형님이 제거되는 과정이 이 속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권순일 무죄 판결, 이재명 사건의 변호사 비용, 결국 이 돈들이 김만배의 화천대유를 통해서 비자금으로 여기에 모여져서 이 돈이 결국 사설 로펌처럼 이재명 지사를 위한 전용 로펌으로 이게 쓰여진 이 의혹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던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양 대법원장께 적용했던 거는 조금 혐의 그 저기는 좀 다른데 어찌됐든 철저한 이 압수수색과 자금 흐름 조사가 따라야만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윤 후보. 네네. 왕자 부적금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아,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소고 제가 보건대는 그거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네. 적절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할머니가 했다고 네. 하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는 그 아파트 주민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또 보도를 했어요. 그거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예, 예. 그거는 정말 그 사실하고 다른 얘기고 제 차가 뭐 지하에만 다닌다고 하는데 같이 오는 그 우리 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카니발이 늘 1층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네.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예, 예. 네. 이재명 사건의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때 우리 이제 그 후보님께서 이거는 형사 책임져야 된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유동규요? 방금 윤 후보님이 네네. 이재명이도 형사 책임져야 된다. 법적 뭐 제가 책임져야 볼 된다. 때는 이건 직무상 상하관계 있고 그렇죠. 결재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네. 검사가 구속되면 네.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네. 결재권이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업무가 결재 업무가 아니고요. 네. 그냥 그거는, 어떤 업무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그 후보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죠? 그런 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시장 결제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내가 또 이걸 네. 법률 공동체로 하면 발끈하실 거고. 내가 오늘은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후보님 네. 최근에 이제 네.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네. 이제 여야의 빅4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본선 가면 만약 윤 후보님이 본선 가면 네. 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우리 저 비호감도가 낮은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님. 네. 최근에 이제 금감원장인가 그분이 곧 퍼펙트 스톰이 올 수가 있다. 뭐가요? 퍼펙트 스톰. 예. 경제. 예, 예. 대공황. 예. 이게 이제 이 금감원장이나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지금 답답하거든요. 응? 한계 기업 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폭락 우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프링 그리고 뭐 여기에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파산 그리고 에너지 크런치 이게 전부 돼가지고 퍼펙트 스톰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 이 경고를 했는데 우리 유 후보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예. 오늘 주가가 3천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 조금만 올려도 한국 주가가 오늘 3천 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 돈을 각 나라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부채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거의 뭐 시한폭탄같이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00조죠. 몇 개 시한폭탄이 우리 경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말 내년에 경제가 우리 IMF 위기 상황 같이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경제부처가 뭐 그런 위기를 정부 스스로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수는 없지만 네. 조용히 그렇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펙트 스톰 오기 전에 사실 끝날지도 몰라요.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경제 정책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태경 후보님께 아까 뭐 나누던 얘기를 이제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저성과자 그 해고를 위해서 아, 그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없어서 네. 네네. 그걸 현재 근로기준법을 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라 그냥 저성과자라는 말만 넣어가지고는 이걸 사실은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저 하태경 후보께서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 해고를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저성과자 해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상대적 기준으로 한다고 보십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하면 저성과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는 네. 네. 일반 기업은 네.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그러면 잘 알아서 정합니다. 네. 거기 개입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근데 기업마다 차이가 날 때는 그게 기업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업의 네. 특성이 다르고 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업종 따라 다를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게 기업의 자율에다가 완전히 맡겨서는 제가 자꾸 저보고 무슨 소송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재판에서 지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 더 부담만 됩니다. 사람은 못 쓰고 나중에 재판에서 지면 월급을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좀 네. 미국이 좋은 네. 예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감정해고, 보복해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네. 흑인이다. 그러면 여성이다.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는 네. 불법이지만 네, 네. 기업 아니, 나름대로 성과를 정해서 그 미국의 기준에... 그런 미국에서 쓰는 일반적인 그 소위 그 정당한 사유 없어도 그런 그 저 민권법이나 이런 데만 위반되지 않으면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네. 저성과자 기준은 민간기업은 민간기업 자율적으로 정하고 네. 거기에 노동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입사를 할 때. 네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해고를 하면 법원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해고 사유를 계약에 의해서 정하게 한다 이런 말씀? 그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거는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중복지를 위한 그 증세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부가세 그 증세가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이 최종적인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이분들에게 부가세를 더 얹혀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후보님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이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예를 들어 만 원짜리를 만 천 원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세가 자신의 매출에 대해서 10% 세금 내는 어떻게 보면 그 매출에 대해서 가장 세율이 높은 업종이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하니
이 부가세를 가장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론으로 자영업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소비자에게 다 전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번부터 이제 부가세 네.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라는 거는 네. 그거는 부가세가 이제 중부담을 할 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부가세를 뭐 만 원에서 천 원을 올린다라는 거 그거는 일단 예시 자체가 가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만 원에서 천 원 올린다는 게 아니라 제한테 만 원짜리 물건에 아니 만 원에서 천 원을 올리면 부가세를 10%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아니요. 그 말씀 부가세 아니라, 인상은 없죠. 제가 드린 말씀을 예.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가 10%가 붙는데 예. 영세 자영업자는 그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밥 먹으면 부가세를 붙여서 내지만 시장에 뭐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만 원짜리 뭐 오천 원짜리 국수를 하나 먹으면 그 돈밖에 그러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네. 부가세가 오른 만큼 가격을 그렇게 네. 올리면 손님이 싫어하니까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그 1% 2% 오르는 그 가격보다는 네. 부가세 관련해서는 그거는 네. 의제 매입세의 공제라고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의 공제 같은데 훨씬 더 관심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부가세를 내가 뭐 바로 뭐 취임한 바로 올린다 소리 안 했는데 유로버님께서 네,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중부담을 하는데 네. 세금을 징수하는데 네. 부가세가 가장 편리한 것이다 하니까 중세를 하게 되면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네.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 자영업자들을 한번 만나서 물어보시면은 예, 네. 그렇게 아마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예. 네네. 자, 윤석열 네. 후보까지 주도권 네. 토론 들었고요. 경제 분야 정책 검증 토론이어서 주도권 토론까지 오늘 준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 유승민 후보 네. 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한테 네. 묻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우리 윤석열 후보와 같이 중수부에 근무하신 네. 또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를 같이 만났던 네.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비리에 완전히 덩어리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네. 박영수 특검 이거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예. 누구든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네. 지금 네. 비리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네. 네. 구속 수사하는 게 맞겠죠? 뭐 이거 자체가 예. 그 증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맞다 하면은 그거야 당연히 아니 뭐 이미 보도에 나온 게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들 딸 취업에 네. 예, 그 친척에 네. 100억에 그 네. 검찰총장 같으면 네, 맞습니다. 친척이 100억 네, 받았으면 네. 수사 안 하겠습니까?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뭐 예. 어? 예. 사실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하태경 네. 후보 물었을 네. 때 위장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네.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어떤 아니,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예. 우리 그 국힘 갤러리에도 예. 지금 여기 그 민주당 그 친여 그 성향의 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예? 상당히 지금 이중 가입을 하면서 예. 예? 이 뭐 언제까지 하면은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 찍을 수 있냐 뭐 이런 아 그러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네네. 그 우리가 친여 성향의 사람들이 네. 최근에 우리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네. 위장 당원으로 네. 가입했다는 증거가 있으시니까 네. 그거는 뭐 지금 아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이게 아니라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문제를 삼아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그러나 제가 네. 아 그걸 매일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어제 예. 그런 게 있으니 투표를 예. 좀 열심히 하자는 증거가 얘기를 겁니다. 예, 증거가 네. 있다면 저는 네. 뭐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 아, 여기 아까, 있습니다. 예, 예, 처음 들었으니까요. 네네. 그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그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아 이거는 뭐 네. 언론인이 네. 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예.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지장 스님 예예. 예. 예.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요? 예. 글쎄 저 뭐 어떤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이병... 없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제 첫 번째 공개 행사면은 그 예. 이회영 예. 이회영 예. 그 선생 적인데 예.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이병환이라는 이병환이라는 사람 네네. 모릅니까? 침 놓는 부산에 분... 있는 분인데 예.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분이 뭐 따라다니는 그러면 지금 역술인 중에 노병환이란 분은 압니까? 노병환 씨는 제가 그날번에 한번 신문에도 났지만 예. 올려놨지만 예. 그날 제가 자주 봅니까?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날 예. 딱 한 번 예. 우리 저 김종인 위원장하고 정갑윤 그때 딱 한 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식사 갔더니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그 네.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네.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네.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장모님은요?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예. 부인은 또 집사람 운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아, 제 집사람 예.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예.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관한 예. 논문입니다. 예. 네, 예. 다른 분한테 그럼 네. 하여튼 저 천공 모르고 아니요 천공은 제가 예. 그 뵌 적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예. 지장을 모르고 이병환을 모른다. 예, 그분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후보님께 예. 예, 아이고 시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홍 후보님 여성 정책 발표하셨던데 여성 진병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여성 진병제, 신병제, 진병제, 진병제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좀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때 예. 무고죄를 가지고요. 네, 무고죄를 가지고 그 상당히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무고죄 수사 엄격히 해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를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정해진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님들, 국민들, 유권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각 후보님들께 50초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안상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솔직히 이게 나라 꼬라지입니까? 국민을 울고 원망하고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지금 저도 살기 힘든 이 나라, 청년들은 어떻게 여기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여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정권교체로 싹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결정되는 4강 팀 모양이 중요합니다. 법조인만으로 팀을 치우치면 안 되고 유일한 CEO 출신 안상수가 들어가야 모양이 좋고 또 치열한 경선 속에서 통합이 가능합니다. 저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경선 시절에도 제가 조정을 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본선에 당선시켰습니다. 내일 여론조사가 됩니다. 4강 구성은 이미 2강은 결정이 된 거나 네. 마찬가지고 한 사람 안상수를 찍어야 우리 4강의 모양이 좋아집니다. 네. 저 안상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 다 이 토루로 싹 쓸어서 네. 제가 집에 보관하는 관으로 넣어서 묻어버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재형 후보. 온갖 거짓말과 탐욕으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이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라. 진짜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라. 이런 열망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그 간절한 부름에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최재형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서 당당히 싸웠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판을 새롭게 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정말 당연하게 되는 당당한 대한민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가 존중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믿을 수 있는 최종병기 저 최재형에게 네.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교안 후보. 저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당이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캠프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2634-2022번입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종로 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공안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을 위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네. 위한 것입니다. 나의 네. 사랑,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희룡 후보의 마무리 발언. 예, 이재명 지사는 투기와 싸우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만들고 지휘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8천억 원의 불로소득을 화천대유라는 그룹들이 몰아주면서 이것을 자신의 재판비용으로 썼다라는 의혹에 지금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제주소 지사를 해본 경험 속에서 이 사건의 몸통과 뿌리가 환히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형님에 대한 녹취록에 대한 거짓말까지도 제 눈에는 다 빤히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이 의혹의 점을 밝혀내고 그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거짓말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재명을 잡고 정권교체를 할 적임자 원희룡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26년간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당을 지켜왔습니다. 탄핵으로 소멸될 뻔한 당을 살려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의 막중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권교체 준비만 했습니다. 홍준표는 아무런 흠도 없고 억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실력과 강단 100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장년과 어르신들에게는 안락과 여유를 주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 꼭 홍준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권의 부패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은 담 넘어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창고를 터는 그런 전문 직업 도둑입니다. 권력자가 전문 직업 도둑이 되고 이를 막아야 하는 국가기관이 같은 편이 된다면 국민은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왜 공정과 상식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지속가능한 이 부패체제와 지속가능한 국민 약탈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윤석열이 이 약탈 정권을 끝장내고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네. 나라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승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 50초 듣겠습니다. 예, 여섯 번 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 여야 곳곳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당의 경우에 이재명 지사,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바로 이재명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이재명 측도 민주당도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대선 때까지 그냥 이대로 뭉개고 갈 그런 작정입니다. 검찰 수사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한 번씩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미신에 휘둘리고 이런 후보 또 막말을 하는 후보 이런 후보로 과연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사람 저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의 정권교체의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태경 후보. 대장동 사건으로 유동규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주범이고 유동규가 종범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측근이라는 개념으로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법적으로 결재권자고 상관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있어서 유동규가 걸려들었으면 그 결재권자 주범으로서 이재명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흉악한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시로 말 바뀐 후보 이길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실언하는 후보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잘 싸우고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흠결 없는 저 하태경 반드시 이기고 정권교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110분간 열띤 토론 펼쳐주신 8분의 오늘 후보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에요. 네 분으로 압축되는 2차 예비 경선 결과 국민과 당원들의 최종 선택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